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장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선호도만 보면 납골당 안치를 원하는 비율과 비슷할 정도인데 자연장 가운데에는 수목장이 가장 많고 요즘은 잔디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늘 날 도와주시고 우리 애들 다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영감.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뜬 남편을 잔디 안에 묻은 유봉자 씨. 장지가 집에서 가깝고 공원처럼 가꿔져 자주 찾습니다. 잔디장은 햇볕도 따뜻하고 번거롭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싶어요. 잔디장은 잔디를 입힌 땅을 30cm 깊이로 판 뒤 화장한 뼈가루를 흙과 골고루 섞어 묻는 방식입니다. 자연 분해들은 유골함을 사용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수목장보다 저렴합니다. 수목장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수종의 선택에 따르는 장례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잔디는 일단 잘 관리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디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자연장 선호도는 올해 납골당 수준인 40%까지 올라섰지만 대부분은 나무나 숲을 선호하고 잔디장 선호도는 5%대에 불과합니다. 잔디장보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잔디는 그냥 땅바닥에 잔디가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잔디장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도시에서 가까운 공원형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